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라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란에서 야곱의 삶의 이야기는 다 막을 내려갑니다. 장인 라반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운명 아래 있는 것도 자연인이고요. 이는 우리도 아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자연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조건 아래서 또 삶의 조건 안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면역력, 생명의 능력,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낫지 못한 그 존재 자체, 네페쉬라고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인생.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사인을, 그 특별함을 담아두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잘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자꾸 낮추어서 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뭐 천부인권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꾸 동물들과 비교하죠. 동물들과 뭐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동물로 비유하고 그리고 생물로 비유하기도 하죠. 식물과 동물과 또 기식하는 것, 호흡하는 것,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적자생존 이런 말이 어울립니다.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살아남는다. 팬데믹이 휩쓸고 간다. 지금까지는 문화와 문명, 그 의식과 교육의 혜택을 입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들로 막아지지 않는 팬데믹 같은 게 오면 역시 동식물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역시 적자 생존. 왜 살아남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갈 때 누군가는 거기에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큰 이유 없이 거기에서 살아남는다. 거기에 다른 법칙은 없다. 그냥 적자 생존이고. 그리고 질병이 아닐 때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죠. 정글의 법칙입니다. 더 높이 나는 새가 높이 멀리 보고 또 높이 뛰어오르는 동물이 남들이 닿지 못하는 것에 것을 차지하고 또 힘이 있고 이빨이 강하고 발톱이 센 맹수가 다른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도 적용되면 약육강식의 자연인입니다. 또 그들은 짝을 짓고 떼를 지어 무리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종족 본능과 무리 짓는 본능이지만 이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인입니다. 여기에서 지능이 조금 발달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 더 쓰는 것은 권모술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다 이루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라반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살아남고 또 자기 자식들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소유들에게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을 위해서 또 야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이다스의 손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 그래서 어느샌가 그에게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있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를 붙잡아 두고 이용하면서 재산을 증식했고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의 딸도 약간 속이고 사위지만 야곱도 약간 속이고 제가 생각해도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연인에게는요.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라도 더 많이 한 평이라도 더 넓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냐하면 그러다가 적자생존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소리 없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거죠. 초원에서 정말 우연히 운이 없게 사자 가까운 데서 물을 먹던 사슴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사자를 원망하랴, 사슴이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랴, 그런 것인거려. 그게 자연인의 운명입니다. 저희도 그런 자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셨던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망하고 탄식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자연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찬송에 있는 대로, 우리 장례식 때 부른 찬송대로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였고요, 또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간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지,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하필이면 공항이 파업을 하는지, 왜 내가 타는 기차가 하필이면 연착을 해서 내 스케줄이 어긋나는지. 전에 파리를 기차로 가기로 해서 프랑크푸르트역에서 타고 가는데
원래 한 방에 쭉 가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아 그게 아니군요, 만하임에서 한번 갈아타고 쭉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논스톱으로 가는 것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한번 갈아타지만 문제가 있으랴.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 바퀴가 펑크가 나서, 우리가 좋죠, 기차 바퀴 펑크 나지 않죠. 근데 조금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가 출발점인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하임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뭐 설마 기다리겠지 그랬더니, 저는 우리는 이체를 탔고요, 만하임에서 갈아타는 건 떼제베였습니다. 나라가 서로 다른 거죠. 이체 같으면 기다려줄까 그럴 것 같았는데 좀 늦었어요. 한 15분인가 늦게 출발을 했는데, 만하임이 다가오니까 떼제베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장례 아나운스먼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프라이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라 그런 거예요. 프라이부까지 갔습니다. 가서 내리니까 저는 기차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기다려요. 여러분은 가서 다시 표를 사가지고 기다려가지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자기들이 연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았더니 안 시켜줘요. 그래서 라이즈 젠트룸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막 표를 다시 받으려고. 좌석 같은 건 없어요. 좌석 다 가져왔는데 좌석은 어때요? 독일 사람들은, 뭐 독일 사람들이 그런지 유럽도 다 그런지만 그런 데서 냉정합니다. 기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가 연착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연결편이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어쨌든 차는 태워줄 거다, 그지만 기다리고 없으면 또 그 다음 아니면 입석으로 어떻게 가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같으면은 약간 이게 권리에 대한 주장도 강하고 억울한 거 잘 못 참잖아요. 여러분도 억울한 거 잘 못 참으세요? 그냥 막 따졌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을 일하고. 사람들이 다 쉽게 잘 기다리더라고요. 잘 기다리고 전부 그 라이즈 젠트룸 표 파는 데 앞에 줄을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부분이 연결편이 되면 그냥 차는 다들 타는데 좌석은 보장이 안 됐어요. 빈자리 있으면 앉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서서 가라 그거였어요. 파리까지 꽤 남은 시간이 길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들 불평 없이 앉아 갔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억울한 것은 자연인이고요. 그래도 거기에서 빨리빨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더 문명화된, 뭔가 조금 더 특성화된 존재들이죠.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자의식과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 거야? 아마 옛날에 그런 생각이 다시 소환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알아주나? 하나님 나 특별하게 대해준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뭐 잘해준 거 있어요? 라는 생각은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특별해졌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키가 한 자나 더 커졌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죠. 책임감이 커졌죠. 사랑이 커졌죠. 내리사랑이 커졌죠. 희생할 수 있죠. 이상하게 주고 나는 안 먹는데 배가 고프지 않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는 지경이 넓혀지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유한한 우리들의 삶의 시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리자요 창조 명령을 받은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알고, 또 우리에게 손을 얹은 즉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알고, 할렐루야, 이게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반과 다릅니다. 야곱은 라반과 다릅니다. 비슷한 놈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 사위도 속이고 딸도 속이고 자기 아들들과도 예 서로 속이면서 하면서 그냥 괜찮아요. 이 고기잡이 배, 그것도 그 중에서 제일 그 험한 고기잡이 배, 거기에는 항구에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런데 뭐 이력서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옛날 같으면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아마도 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거기에서 떠돌이 인생들, 야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갈 사람 모집해가지고 가니까요 아무런 보증도 없어요. 그래서 배에서 있다가 뭐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다거나 그러면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렸대요. 왜냐하면 제 친구 하나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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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옛날이지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대학 다니다가 인생 문제 해결한다고 뭐 배 타고 아니면 뭐 막노동하고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막노동이 이렇게 만만한지 공부하다가 뭐 힘들다, 고시 공부하다가 힘들다 뭐 그러면 막노동 가서 노가다판에서 이거 매는 거, 그게 뭐 젊음의 또 하나의 특권처럼. 친구 하나는 그래서 이 모구리배를 탔대요. 그러면서 뭐 잘해?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 잘해? 그러니까 예, 제가 밥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라고. 되게 흔들리는 배에서 밥을 하니까 그게 잘 되겠어요. 내가 밥을 잘 안 해봤어요. 이제 거기서 밥 하니까 계속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안 되고 예, 음식도 못하고, 근데 막 멀미는 계속 나고 힘들지. 어느 날 막 자다가 아침이 됐는데 눈을 떠보니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다에 던지자,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일어나서 밥을 제발 살려주세요, 밥 잘할게요, 너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탔지. 거짓말했어요.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탔는데 밥 잘할게요. 손이 다 이렇게 빌어가지고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연인의 삶인데요.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하나 넣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그 안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약속입니다. 예. 우리가 모든 예. 그 법률에서도 또 우리가 철학에서도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Geltungsanspruch, 뭔가 관철하는 힘,
또 이룰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법을,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약속을 넘어서는 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나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법에는 바로 그와 같은 관찰하는 능력, 때 효용성이 있는 어떤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를 관찰할 수 있는 힘, 그러므로 빛나게 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은 약속이 되는 것이, 약속이 진행형의 말씀이 되고 그와 같은 빛이 또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한 곳,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야곱을 특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별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실제로 특별해요. 그리고 그에게는 미션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스스로 관찰하는 힘을, 주장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이, 그 약속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또 우리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중합니다. 예, 그 말씀은 은혜이고 그 말씀은 자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십니다. 예. 야곱은 그래서 라반과 구별됩니다. 그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고 자연인처럼 불평하거나 또 삶의 경쟁과 모든 사이에서 왜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인에게 주신 것은 똑같은 운명. 정글의 법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원망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리자와 대행자로서 살 수 있는 사명과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 하나 하고 사역 두 개 하고 어깨가 무겁고 힘들고 지쳤고 고갈됐어요 라고 말하면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리라. 그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은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한 사람은 하나 더 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여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정신이 없어 보이죠. 요즘 일주일 스케줄이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눈꽃 틀새가 없어서 누가 기도받으러 온다면 잠깐 멈칫하게 될 정도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당연히 거절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는 거니까. 그런데도 잠깐 멈칫할 정도로 스케줄이 그렇다고 편안하게 자기 할 거 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책 읽을 여유도
있는 뭐 저는 책 읽을 여유 전혀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어요. 근데 그거 제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노가다 목회자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보다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특히 또 제 나이에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뭐 이게 최선이다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쁜 목사에게 사역 하나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감사하고요. 금요 심야 예배도 전에는 이제 금요일날 또 제자반이 있고 이제 지금 제자반이 목요일 또 주일 이렇게 분산되고 화요일 수요일 분산되고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제법 가면서 특히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또 목 놓아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 빨리 선포하지 말고요. 좀 보면서 그렇게 하십시다. 사실 성도들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여덟 가지 하면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놀고 먹느냐, 거저 먹느냐, 건물주이고 불로소득으로 사느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부러우세요? 한국에서. 예? 건물 한 두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받아 먹고 사는 사람 부러우세요? 그래서 1년에 한 3분의 1은 어떻게 여행을 갈까? 주중 내내 골프장 부킹하면서 사는 사람들 부러우세요? 예. 저는 그런 거 부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그네니까 억울하고 불로소득 아니니까 부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인의 삶이에요. 자연인 중에서 좀 특혜를 입은 생물, 예, 그 정도예요. 예.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부러워하지 않고요. 그런 조건에 예, 저희가 동요되지 않습니다. 예. 뭐 수레바퀴 안에 생이라고요. 예. 그런 자연인들이 지어놓은 멋진 표현이죠. 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는 수레바퀴 아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운명 지어진 대로 살 뿐. 예. 말은 멋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냥 그 안에서 살 뿐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지신 배역에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품고 구속사를 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작은 일을 감당하며 살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젠다를 함께 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주의 형제요 또 주의 신부요 또 주의 자녀입니다. 또 주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리고 영문도 모르게 이 세상에 내던져져 나와서 그리고 형과 차별화되고 그런 가운데서 욕망을 갖고 또 어머니의 편애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에게 목마른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는 자연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셨고 캐스팅하셨습니다.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가혹한 시련과 뭔가 달라져야 될 대기권을 통과해야 되는 아픔과 그리고 껍질을 벗는 아픔을 그에게 요구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갈 곳을 향해서 여정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운명은 장인 라반과 이제 양떼와 소떼를 좀 더 많이 모으고 그리고 약간 거짓말을 하고 품삯을 계속 속여서 뭔가 이 특별한 능력을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없는 녀석 같은데 그런데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친구를 계속 붙잡아두고 소유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 정도면 됐어. 예. 그 라반과 차별화돼서 교차된 운명을 이제 살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나는 베델에서 내가 왜 만났지 너? 그리고 약속했지? 나는 그 베델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인용하는 이야기죠. 아내들 주여 자연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들은 자연인의 법칙대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부르심 받은 사람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함께 유목민으로 그 시대의 삶에서 그냥 조금 나은 조건을 누리다가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는 돌아가라. 그래서 네 장인과 손절하라. 이제 거기까지 정떼고 떠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과 손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레벨로 그를 올라가 데리고 가니까 그 다음 레벨에서는요 그 아래 레벨에서 많이 딱지 모으고 도토리 모으고 한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가면서 소진하거나 좀 많아지거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벨업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게 뭐냐면요. 속절없고 허무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른 가치가 이제 적용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인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먹는데 중점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끼 먹어서 도움이 되던 시절이 있지만 세 끼 먹어도 도움이 안 되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끼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재산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삶보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자연인의 레벨에서 있으면서 억울해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스 열어서 늘 보는 게 팬데믹 지나고 또 뭔가 나쁜 게 올까 그런 것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해서 내가 조금 덜 힘들며 살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고 베델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의 특별함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무슨 당파적인 하나님, 편파적인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파적이고 그 편파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대표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성의 사명입니다. 등대가 외로이 서 있고 비를 맞고 폭풍우를 다 견뎌야 합니다. 등대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등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약국은 휴일일 때도 예. 열어야 되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열어야 되는 약국이 있죠. 그건 아, 나는 돈 벌기 싫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약국이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예. 그런 나라나 지역에는 숙박업체들도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사람이 없어도 열어야 되는 숙박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그걸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열어야 합니다. 병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병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많고 그래서 병원을 열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병원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인구 비율로 하나씩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약간 빠듯하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예, 대표성은 특별한 것이에요. 교회가 예, 세상이 모두가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난처이고 교회는 도피성이고 교회는 구원의 집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양성소이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활주로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대표성 있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건 메아리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제가 요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요. 힘들었기 때문에요. 아팠기 때문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이야기가 아니라 메아리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세상에서 제가 열심히 바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을 대부분 교회에서 보면 또 어하나가 시작됐잖아요. 또 교회 학교가 주일날은 계속 영화부부터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직장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설왕설래가 좀 많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사역하면서 설왕설래를 경험해보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이 처음에 우리가 그 선교팀을 만드는 것은 제자 훈련을 한 기수들이 선교팀을 하나씩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해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선교팀을 지정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면서 제가 직장인 선교, 직장인 예배를 할 팀을 전에부터 이렇게 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마 그게 거의 14기, 16기부터 시작됐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다시 제자반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게 뭐 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됐죠. 3월 초부터는 시작하자. 그런데 소원을 가진 분들이 물론 있었고 그러면서 보니까 자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구나. 그래서 직장인 예배에 저희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분들을 보니까 역시 사역을 한 다섯 가지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금씩 사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 건데 역시 또 자원하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저는 가능한 한 그래도 우리가 다 훈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데 떠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요. 그건 제가 복음 안에서 목회 원리였어요. 그건 편파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자반을 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로 소원 있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시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왜냐하면 또 다른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직장 예배 첫 번부터 많이 오시고 또 사람들도 데려오시고 또 기억자들이 달구나 카페도 하는데 되게 즐겁게 또 맛있게 잘하고 또 사역 위에 사역 이뤄라. 예,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 전성기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다음 세대에 복음 절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이식하는 우리들의 삶에 예, 교회의 재직과 일꾼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역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니까 서로 달래고 위로하고 세상에서 너무 바쁘니까 교회 오면 약간 위로받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그래서 삶이 예배고 일이 예배다 그렇게 위로하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표성의 자리를 주셨고 우리는 두 세계를 가진 듀얼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양떼 소떼나 치다가 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는 양도 치고 소도 치고 걸어서 길도 가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맥을 이어가는 구속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개의 권한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두 배나 더 바쁘게 그리고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특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할 의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원할 권리를 주시고 또 그 이름으로 지출할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합니다. 어제도 강단으로 쭉 올라와서 채워진 우리 남자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예, 특별하잖아요. 예, 심야 기도 때 한참 인생에서 제일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도 보장된 것은 특별히 없어서 살얼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 휴식 시간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예, 식당에 가면은 다 있죠. 어제도 회감 예배가 있어서 예, 식당에 갔는데 한국 팀들이 여기 저기 예, 다들 예, 술잔 하나 놓고 이제 또 회식을 하고 하루 해가 끝났으니 예, 그렇게 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세계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는 릴렉스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예,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부랴부랴 와서 8시에 시간을 맞춰서 어제는 6, 7, 7, 9 남자 성도들 그랬더니 예, 우리는 회식하고 넥타이 느슨하게 하고 맥주잔 앞에 놓고 앉아 있어야 될 예, 그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는 와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예, 6, 70명이 목을 놓아 기도하는 우리가 바보는 아니죠.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또 언어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먹는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얻어 그 앞에 또 목 놓아 엎드린 그게 특별하죠 여러분. 특별합니다. 예, 불쌍한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만 왜 그러는지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역자들 마무리하고 또 오늘 이런저런 준비하고 예, 제가 한 11시쯤 나왔나? 11시 한 20분쯤 나왔나? 우리 교역자들 또 오늘 거 준비하되니까 그리고도 또 남아있었어요. 뭐 좀 이따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렇습니다. 네. 성도들이 가끔 뭐 교역자들이 불쌍한데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불쌍하면 우리가 교역자들 놀고 먹도록 좀 이렇게 사례는 많이 주고 놀고 먹도록 해주면 안 불쌍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이 사역을 그만두면 당장 안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면 저도 제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러면 안 불쌍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특권인데 감사함인데 기쁨인데 자원하는 마음인데 할렐루야. 그래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도를 내가 기억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요? 물리적으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비밀번호, 은행 구좌번호, 내 모든 아이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신뢰의 표시입니다. 허구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세상에서 살고 부담과 멍해로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합니다. 아유 바쁘고 그런데 되겠어요? 괜찮아요. 예, 제가 알아서 그 안에서 조정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만들었니?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축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 종종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선병질이었습니다. 자주 아팠어요. 개근상 근처에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봄이면 봄에 아프고요. 여름에 좀 떼약뼈, 땡뼈 조금 쪼그나면 예, 아팠습니다. 뭐 더위 먹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배탈 나고 또 어떻게 하고 열 나고 아팠습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저는 여름 감기도 꼭 걸렸습니다. 안 걸리면 제가 아니죠. 가을 되면 또 가을 맞이 아팠습니다. 한 번 아프면 이틀 3일씩 못 가게 되고요. 겨울이면은 뭐 감기는 늘 달고 살아서 기관지가 늘 그런 기관지 가래 같은 겨울을 늘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제가 주사 잘 맞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병원 가면 또 왔구나. 그러면 병원 맞고 항생제를 아주 장복하고 살았어요. 위장도 안 좋았고요. 그런 일이 계속 됐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전에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 22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펑크내고 이런 거를 자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살면서 목사님 참 건강하구나. 예, 전에는 옛날에 제가 왜 정기환 장로님이 참 건강하다.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대요. 살아오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대요. 제가 입을 못 담아서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저는 한 수천 번은 걸린 것 같은데 적게 잡아도 그렇죠. 지난번에 수술하셨잖아요, 장로님. 장담할 건 못 돼, 그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아파서 빵 꺼낸 일이 없는 세월을 길게 살고 있구나.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안에서 그랬더니 제 아내는 이렇게 해서 당신이 뭐 특별하게 슈퍼맨이 되거나 건강해졌다기보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멘. 제 아내의 말씀에 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야 기도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멘 좀 더 생각해 보고 특별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가끔 네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내가 너에게서 좀 지출을 같이 쓰겠는데 하나님도 돈이 필요하세요? 필요해. 내가 너에게 돈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나도 필요해. 그리고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너의 기도도 필요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눠드리고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그리고 특별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사순절과 하순절의 또 마침표와 그 끝에 있는 청소년 아카데미와 또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됩니다. 부담이라는 말은 복음주의자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 지웠습니다. 멍해라는 말 지웠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 지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이냐 취소냐가 있을 뿐이에요. 예.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하면서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취소하겠습니까? 예. 취소는 0이고 계속은 100이에요. 근데 고민과 갈등은요, 50-50. 둘 중에 하나는 죽음의 길, 그릇된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자연인의 삶이고요. 특별한 삶에게는요, 계속이냐 취소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하겠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되니까 취소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계속할 건데 여러분은 어떡할 겁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할지 몰라도 나는 계속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이들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특권과 자부심과 사명으로 여기는 이들과 계속할 겁니다.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고 가겠지만 그래도 저는 못 가요. 그런 이들은 놓고 갈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여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교회, 특별한 교회로 더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